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제가 3990X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순행 리뷰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순행 시스템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원대가 될것 같아요. 3990X 순행과 그리고 타이탄 RTX 순행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한 워크스테이션 용도로 적용될 시스템이겠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 3990X 맥스부스트가 4.3GHz죠. 올코어를 4.3GHz에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순행 시스템을 세팅해서 기존의 테스트를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을 때 약 4시간 동안 벤치 프로그램 및 CPU 과부하를 걸었을 때 맥스 온도 같은 경우는 93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의 벤치마크를 진행을 할 때는 95도를 기록을 했었죠. CPU 자체가 95도의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성능, 부스트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동작을 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맥스 부스트 4.3GHz 올코어 세팅을 적용해서 사용하는데 정말 부담 없이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도 기존의 그냥 순정 상태에서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PBO가 터지잖아요. 그 PBO 세팅에서 사용했을 때 벤치마크 점수와 64코어의 코어를 모두 4.3GHz로 걸어놓고 벤치마크를 했을 때 점수 차이도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만큼 500만원대 CPU에 이런 쿨링 시스템을 투자를 했을 때 진짜 100% 만족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코어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순행 시스템을 적용해도 오버클럭이 많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모르죠. 여기서 모라를 사용했을 경우, 외장형 라디에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온도 효율이 더 좋아서 오버클럭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젠 프로세서 자체가 그렇게 막 오버클럭이 잘 되는 프로세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무리였고요. 모라를 했을 때도 그 이상의 성능을 사실 해보진 않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CPU의 온도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사양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제가 리뷰를 했던 시스템과 사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픽카드만 제외하고 모든 사양은 동일합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스레드리퍼 3990X 프로세서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 RGB 8기가 총 8개 64GB로 3200MHz 메모리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 크리에이터 TRX 40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SD는 웨스턴 디지털 M.2 500GB의 NVMe SSD.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타이탄 RTX가 순행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워는 시소닉 1000W 80+ 골드의 파워 서플라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순행을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슬리빙 케이블도 추가적으로 리안리에서 보내주셨던 거 장착을 해봤고요. 리안리 511 시리즈 전용 디스트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360mm 라디에이터, 하단에 360mm 라디에이터, 총 6열 라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동감 빌드로 시스템이 빌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메모리를 맥스 256GB의 고클럭 메모리를 혹시 적용하시거나 SSD를 더 높은 용량 혹은 레이드 구성을 해서 여러 개를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하나 더 추가하신다거나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신다거나 시스템 가격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젠 3990X 프로세서를 가지고 일반 환경, 순행 환경까지 3990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을 다 해본 것 같은데요. 시스템 사양이 사양인 만큼 발열 해소만 제대로 된다면 CPU의 퍼포먼스를 100%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순행 시스템 리뷰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시스템을 구매를 하시면 그 시스템으로 또 다른 리뷰를 준비를 해볼 테니까 다음 리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3990X 순행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